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aturally, 자연적으로. 자, 사람들은 먹는데 different,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자, 그리고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사람들은, 자, 동사, 복수동사, 2번 복수동사 선택하는데 them은 다른 종류의, 자, meals죠. 자, 음식들을. 자, with the intention, 의도. 의도와 함께 of communicating the right message. 그러면은 의사소통 하는 의도를 가지는데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메시지를 to 누구에게? The right audience는 올바른 audience 청중. 청중에게. 자, 원은 일반적으로 썼죠. 한 명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명의 사람은 would not reheat예요. 자, 아마도 제가 열. 제가 열이네. 다시 데우다. 자, 다시 데우지 않을 것인데 half eaten 반쯤 먹은. 자, leftovers는 남은 음식. 자, 지가 먹다 반쯤 남은 거 데워서 주지 않는데. 자, when trying 분사구조의 능동의 뜻이요. 자, 시도할 때 impress 인상을 주다. 인상을 주려고 좋은 인상이겠죠. 포텐셜은 미래에 사랑하는. 자, 잠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 just as는 해석 잘해야죠. 그래서 뭐뭐와 뒤에 나오는, 아니, 뒤로 가야 되겠죠. 자, 뒤에 나오는 거와 똑같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one 또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인데 would not spend 아마도 쓰지 않는 거와 똑같이. fortune은 많은 돈. 자, 많은 돈을. 자, on 어디에다가? 자, extravagant ingredient는 사치스러운 재료. 재료에 돈을 안 쓰는 것과 똑같이. for hurried 그러면은 바쁜 일상의 음식인데 또 끊어주시고 eaten이 앞에 또 나오는 밀 음식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먹어치는. 자, 넘어가서 자, in solitude에서. 자, solitude는 외로운 뜻이죠. 보통 혼자서. 그래서 해석하시면 혼자서 먹는데 돈 처발리는 거 안 쓰듯이 먹다 남은 거 주지도 않을 것이란 뜻이죠. 자, every meal 모든 음식은 every로 시작하니까 단수 취급했죠. 자, has 가지고 있는데 in a sense 어떠한 감각에서. 오빠는 감각에서는 아니고 어떠한 감각에서. 자, it's 이 음식 자신의 코디드예요. 코디드 되어진 메시지를. 코디드는 암호화 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자, this is not to say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말할 필요 없는데 however 어디에서? 자, that it is always readily perceived. 자, 이것은 항상 readily는 기꺼이. 거의가 아니고 기꺼이 혹은 쉽게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기꺼이 그 메시지가 인지되어지거나 혹은 인터프리티드 되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 인식 해석. 자, correctly 하게 올바르게. 자,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 what may be intended as cozy informality to someone preparing meal. 와이하이 이렇게 쓰겠네요. 여기까지 전체 묶겠습니다. 자, might가 동사고 what 전체 절이 주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what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주의하시고. 자, 무언가. 자, may 조동사 동사원형 BPP 아마도 intend 의도. 또 안되네요. 자, 의도되어진 무언가가. 자, as로서죠. 뭐로서? cozy 편안한. 자, 그것도 informality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공손하지 않은은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캐주얼한 뜻인데 이게. 자, informity 약식으로 된 편안한 뭐 것이 to someone. 자, someone인데 preparing meal 수식이에요. 여기서는 동사구조로. 자, 누군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 편안한 의도가 무언가. 자, 아마도 해석. 자, 조동사 동사 원형 PPP죠. 자, interpreted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해석
되어질 수가 있는데 as 또로서죠. laziness는 게으름. 자, 게으름으로서. 자, by invited guest, 초대되어진 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사이니까 쉽게 쉽게 음식 준비해줬는데, 오, 이 주식이 졸라 게으르네라고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단 말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equally, 동등하게. 자, 동일하게도, 미리 주어져. 자, 미리인데, roast beef. 자, 하면은 구운 비프. 자, 오펄드도 과거분사요. 자, 제공되어진 비프죠. 투 베지테리안까지. 채식주의자. 자, 채식주의자에게 전달되어진 로스트 비프는, 자, 아마도 조동사 또 BPP죠. 자, 컨스트럭티드, 구성되어지다. 원래 뜻은 구성된다. 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의도된다. 라고 요약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의도되는데, 자, S 또 자격이죠로서죠. 자, 여기서도 계산되어진, 그냥 직역하면 계산되어진 모욕. 아이, 도대체 뭐,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계산되어진. 계산되어졌단 말이 의도되어진 모욕으로서. 자, 그래서 컨스트럭트는 의도되어진다. 두 번 씁니다. 구성된다. 인지된다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멋지게 고기 구워졌더니 주식회 나한테 연맥이려고 근데 채식주인지 알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서 자, as with all language 그러면은 모든 언어에서처럼 사이즈는 처럼으로 봐요. 저 모든 언어에서처럼 자, there can be, there 조동사 또 be 있을 수가 있어. 자, 빈칸은 m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도 되지만 miss 뭐라고 할까요? understanding 이게 옛날에 잘 쓰던 거고 요즘 miscommunication으로 바꾼 거죠. 혹은 miscommunication, misunderstanding 또 뭐가 있죠? 다른 거 있겠죠?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pise this 해석 잘해야 돼요.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요. 자, an outer observing 외부의 자, outsider 외부적인 자, observing 관찰 자, 혹은 언급 commenting 언급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러한 언급은 자, only as an about의 뜻이요. 뭐뭐에 대한 자, an eating event, 먹는 이벤트에 대한 실제 주어가 외부의 관찰이나 1번 자, commenting, 말을 해주는 것은 can usually 자, decode 해줘. decode는 해석 암호를 풀다 뜻이죠. 그래서 해석하게 해주는데 자, intended가 또 과거분사예요. 여기서는 의도되어진 메시지를 자, without too much difficulty 하면 너무나 어려움 없이는 매우 쉽게 해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겉만 봐도 저 의도가 뭐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자, 누군가 너한테 식사 도시락 이렇게 이쁘게 싸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다 뭐 쉽게 하트라도 하나 더 박아주시면은 우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어떤 뜻을 가끔 오해가 있긴 하지만 쉽게 전달한다.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 비키 씨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의 준비 접대 방법이 전달하는 메시지.